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고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를 찾아갑니다.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정몽주 선생의 묘소 입구에는 그분의 충절을 상징하는 단심과 비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홍살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선생의 묘소에는 그에 얽힌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요. 선생의 상녀가 고향 영춘으로 가던 중 용인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불어 명정이 날아갔습니다. 그 명정을 찾아와 보니 이 자리가 너무 명당이라 여기에 잠들게 되었습니다. 경기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적입니다. 앞으로도 훌륭히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.